이 사람은 그 꼰대 근성이 좀 많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주당 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라고 알죠. 네. 그분의 사주가 좀 궁금하대요. 왜냐면 진짜로 그분을 우승자로 지목한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임영웅 씨는요. 우리 임영웅 씨. 네. 91년도 6월 16일 생인데 음력으로는 5월 5일입니다. 양띠구나. 네. 이분이 혹시 미스터 트롯과 연이 끝까지 가는지와 그리고 만약에 아니더라도 이 음악인으로서 대성할 운인지 여기 좀 궁금해서 음악인으로서 대성할 운인지 예. 볼게요. 네. 임영웅씨 네. 잘생겼죠? 그렇죠. 잘생겼고 매력있고 근데 이 사람이 고생이 좀 많았어요. 초년고생 초년고생들이 많고 부모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이런 부분에서 나 홀로 감수해야 되는 형국의 운들 네. 그리고 또 끈기력과 이런 인내력이 아마 환경 쪽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많을 거고 네. 사주 자체 안에서도 그런 인망이 좀 있는 사주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노래를 시작하고 우리 미스터 트롯에서 경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이 기회 중에 네.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 했거든. 네. 근데 첫 번째 기회는 놓쳤어요. 그렇게 보여. 나는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운을 만났다. 네. 이렇게 나와요. 미스터 트롯이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운을 만나서 이분이 크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조상의 줄에서 이제 부모 자리든 네. 또 그 할배 줄 남자의 이제 그 주령에서 좀 많이 조상에서 많이 돕고자 지금 들어서 내 자손이 불쌍하다 하고 예. 이 집에도 이제 그런 공들이 없는 집은 없지만 좀 유난히 좀 많이 강한 걸로 나와요. 네. 그렇다 무속인 집안이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빌던 공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그것을 그 공 닦아 놓은 것을 내 자손이 이제 얻어 먹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네. 임영웅 씨가 이제 그 시기가 왔고 시절과 그 운기와 해운년의 운기에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반드시 큰 별이 되라 했어. 그래서 아마 미스터 트롯과 함께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귀인의 운기, 인의 예. 운기가 지금 많이 돌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려고 지금 한다. 근데 그동안은 있잖아 이 사람이 이 형아가 되게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 네네. 그러니까 사람의 덕을 그렇게 크게 보지 못했다라는 형국으로 이루어지고 네. 그것이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반대로 꼰대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연예인이라 해서 끼가 있다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그 꼰대 근성이 좀 많아. 예. 그래서 1 더하기 2다 이렇게 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취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힘이 들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덕망을 쌓았기 때문에 예. 사람이 지금 돕고자 들어서는 운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명웅 씨가 인의 운기도 같이 돌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의 운기도 있고 네. 우리 트롯이 또 어디에 외국의 운기도 이 사람은 같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것이 상달 7,8월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나는 큰 자신감을 갖고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절하는 형국이다. 임영웅 씨가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들어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네. 음악인으로 대성은 이 사람은 내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민들레 코스모스 같은 얘기를 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형국의 운이 지금 이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음악인으로 꾸준하게 자 봄이 되면 민들레가 피죠. 네, 그렇죠. 가을 되면 코스모스가 코스모스 피고 그 시절 시절마다 계속 맞닥뜨리는 그렇죠. 운기기 때문에 은은하게 그리고 생명력이 네. 좀 많이 강하잖아. 그렇죠. 그지 크게 막 갑자기 빛이 안 났어도 네. 그러니까 국민 가수가 오. 아마 남자를 대표하는 그런 국민 가수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게 반드시 와우. 보이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효도하게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송가인 씨하고 네.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오. 남자 송가인이 아닐까? 하더라도
이제 그런 흐트러짐이 없어. 고생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또 이제 겸손한 운기도 같이 수반이 돼 있고, 네. 사주에 돈도 많아, 이 사람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오늘 미스터 트롯의 임용웅 씨의 사주를 좀 봤는데, 실제로 저는 임용웅 씨 팬이라, 네. 네, 노래를 너무 잘해요. 가슴을 울리지. 그렇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이분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트로트의 별로서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팬입니다. 다음에는 더 네. 신선한 인물을 가지고 제가 선생님께 사주를 여쭤보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